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것처럼 높고도 넓은 주제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중의 지식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 인간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지식,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지식 시대입니다. 지식 만능 시대입니다. 이제 뭐 예전 같으면 브리테니커 같은 대백과사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백과사전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검색으로 가능한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죠. 자, 그런데도 보세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서가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꽂혀져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 처세에 관한 책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에세이들이 사실 서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사람,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물질 문명의 사회이죠. 그런 예전에 모 방송에서는 이런 프로까지도 있었어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식 그 자체를 향유하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을 채워주느냐 했을 때는 사실 물음부호가 찍혀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듯하지만 가장 근본된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옛 선조들만큼이나 지혜로워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오한 깊이와 방대한 넓이 앞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지성을 연마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애쓰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주된 관심, 그 대상을 성경은 오늘 누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 너, 우리, 온통 사람이 주인공인 이 세상 속에 복음은 그러나 첫 대상의 주된 관심을 다른 이로 소개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첫 자리에 놓이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고 첫 구절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보면 거기에 바로 그분이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열어보면 거기에서도 누가 보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의 첫 장, 첫 구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니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가장 지혜로운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의 대주제는 하나님 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팍다식하게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검색 가능하다고 자랑하는 현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명철하지 못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한없이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한 개인의 지성, 이제 뭐 보세요, 인공지능을 말할 때 창조적인 모든 영역까지 다 컴퓨터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세돌 9단이 바둑에서 진 그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 이후로 이제 체스는, 그림은, 책
책들을 쓰는 창조적인 작품까지, 작업까지도 다 인공지능이 해나가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뀌어진 게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지배해도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로서 복음을 깨닫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기술의 발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낙원의 그 기쁨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이 기술의 발전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이 격차 속에 우리 자신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도단해서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께서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 이 작은 행성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인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그 격차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낮아지심의 영광을 말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육신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의 첫 대목에서부터 이미 성도인 우리들은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지식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려주신 그분, 철학자들이 아무리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을 해도 서로 다 증명해낼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우신 그분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모으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 작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누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초월하고 계신 분.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이 균형을 가르쳐 주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친숙한 분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작디작은 분이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과, 아니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의 시간이란 1년 전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한 옛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고 몇만 년 전의 지구의 나이를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론으로 추산해내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100년도 까마득한 옛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저부터 존재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절대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쉽게 복음을 전하지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모를 것이 더 많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름에서도 이 균형은 유지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 하늘이라고 말하고 하는 건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드높은 보좌를, 드높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드넓게 펼쳐진 이 세상. 그러나 복음이 초점을 모으고 관심을 갖는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나타나는 세상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상이란 찬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등에 하나 가득 짐을 지고 가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그 짐은 누구의 짐입니까? 세상의 죄의 짐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죄인들이고 그 죄인들이 모이고 모인 곳이 세상이라면 그 세상의 죄의 총합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래서 어느 누구 유명한 사람, 현인, 종교 지도자가 있어도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한 몸에 짊어질 사람은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능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기 가능하신 분이기로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우리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노래하지만 실제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학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이 세상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의 문제가 헝클어트린 인간의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엉망진창인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성경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곳이죠. 자, 이랬을 때 그 대조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말할 때 하나님이 높디 높은 분이시라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낮고 낮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격차,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격차는 좁혀지지 못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최악의 대상에게 쏟아붓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조건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혹은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인간됨의 이 간격에 대한 그 격차를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전혀 새롭게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던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모두 다 먹물 삼아서 쓰려 해도 다 쓸 수 없는, 이게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사람이 작시한 찬송이 맞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극과 극의 대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극과 극의 대조, 최고의 하나님과 최악의 세상, 이 사이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으니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을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부모 자식 그 천륜의 관계조차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다 내 눈에 이뻐 보이고 내 기준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호감을 갖기도 하고 사랑을 쏟아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준에 전혀 다르게 서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쏟아부어지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 그저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크고 작은 죄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엄격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선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당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창세 전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계획하셔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자랑은 사실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합당할 줄 믿습니다. 최악의 대상에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하여 말씀드릴 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간증이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초창기, 중반기, 말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이 이렇게 변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 역시도 사실 겸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서 그는 조금 더 낮아진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말년에 순교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복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나로 아는 바로 정립된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이런 겸손한 자기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이력과 자랑과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해와 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극과 극의 대조에서 누구도 제외는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움은 우리에게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변화, 여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죄를 완전히 털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를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영원 무궁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착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먼저 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비 속에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고픈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것을 오늘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복음의 선언, 이 세상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이 온통 인간으로 도배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인생들,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을 모른 채 배우하며 방황하며 기술 문명 속에 행복을 잃어가며 영원한 시간 속에 오히려 유한한 이 짧은 세상을 곱씹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존속되는 이유는 과학자들의, 정치가들의, 기업가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그러나 참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문외한처럼 일자무식처럼 살아가는 헛똑똑인 세상을 향하여 우린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하는 세상, 그러나 불변의 진리가 복음입니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10년 뒤, 100년 뒤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서 건재하다면 그 세상이 유지되는 역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여전히 환대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서 세상으로는 당신이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중앙교회 박병욱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053-41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